MB 저격수로 돌변한 정두원 전 의원인데 노은지 기자 왜 그런 겁니까? 정두환 전 의원이 사실 뭐 과거 대선 시절에 경천 동지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누구와 관련된 일인지 좀 폭로를 한 겁니다. 이게 좀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은동 여사가 지난번 대선 때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캠프에서 상당히 좀 측근 인사였기 때문에 그 일을 막느라 이제 집권하면 우리가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각서까지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돈도 정두환 전 의원의 사재까지 털어가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김은용 여사가 관련된 엄청난 실수,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두환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1월에 이미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었다. 대선 당시에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두환 전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3번이나 있었는데, 어떠죠?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필요해요.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정두환 전 의원이 경천 동지할 일이 있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어제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저 내용을 밝힌 건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큰일이란 말이죠. 정두환 전 의원이 근데 구체적으로 뭘 밝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 무슨 육화원칙에서 팩트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할 것인데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김 여사까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도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그런 것인지, 예. 그러나 저런 그 어법은 많은 사람을 좀, 관련된 사람을 좀 옥죄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예. 말해보면 무슨, 뭐, 국민을 위한 알코올을 위한 뭔가를 갖다가 이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정의감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예. 그것보다도 뭔가를 많이 봤는데, 왜 좀 말이 많아질까. 예. 저는 어쩌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되고 많은 사람들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있잖아요. 예. 유일하게 지금, 거기서 청정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정 의원이거든요. 예. 정두원 의원은 어쩌면 자기 선을 긋는 것을 나는 참고인까진 가더라도 예. 그 자들을 고발하는 사람이지 나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도 좀 동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팩트는 네네. 막상 나오면은 본인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 우리들한테는 별것 아닌. 그래서 예. 처음에는 좀 정두원 의원의 어떤 발언들이 상당히 좋은 시리즈로 생각했는데 예. 어쩌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검찰 수사 내용도 어마어마한데 네네. 이건 별것도 아니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식의 물타기라는 것 때문에 예.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막,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 부분 또 명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되겠군요. 이 정두환 전 의원의 얘기는요. 사실로 드러난 사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의 주장일 뿐입니다. 근데 워낙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짚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먼저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MB 분신이라고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뭐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이렇게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지만 경천 동지라고 하는 그 발언을 꺼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힌 건데요. 그랬죠. 김희중 전 실장이 이제 개인사를 좀 많이 정두원 전 의원이 언급을 했어요. 예. 김 전 실장이 이혼했다가 재결합을 했는데 집 하나 만들려고 모르고 실수를 한번 한 거다. 그 전까지 정말 청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구해주지 않고 버렸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뭐 어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폭로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보시는 것처럼 뭐 그것과 함께 뭐 MB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권은 이권이고 돈은 신앙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더욱더 예. 이 발언이 지금까지 불거져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김윤홍 여사가 대선 전에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실수를 해서 당시 내가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MB 측근이었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막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두원 전 의원의 사재까지도 들어가서 그걸 막았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통령 됐으니까 뭐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이 아, 그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권력에서 좀 멀어져 있으니까 권력을 좀 찾아가세요.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까지도 소개시켜줬다는 게 정두원 전 의원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이제 얘기는 구체적인데 이거를 뭐 증명할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쎄 정두원 전 의원의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두원 전 의원을 좀 아는 무슨 계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 정 의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얼뜻보면 좀 쿨하고 약간은 좀 차도남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진실에 가깝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야기는 쭉 보면은 약간 치고 빠지기 식이 있다 이 말이죠. 아하. 아, 이런 사실이 있다 그래놓고 막상 말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그 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들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와, 이 부분은 약간 비슷한 식인데 대선 전후해가지고 경선에서 이기고 쭉 과정에서 뭔가 고생했고 뭐 승리 축하금으로 뭐 이상득 전 부의장이 보자 예.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줬는데 와서 보니까 예. 너무 거금이라 돌려줬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예. 뭐 이름 실명을 드릴게요. 뭐 김용태 의원하고 누구랑 같이 하나 받았는데 그 사람들보다 액수가 내가 더 크더라. 예. 이게 누가 봐도 야 그 비교까지 했고 사람 이름까지 얘기했으니 사실인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막상 김영태 의원한테 그런 적 있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액수도 모르고. 예. 그럴 때 이제 정두원 의원의 비중을 강조하는 그런 어법을 통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과연 이 사람을 그 말을 내용을 가지고 네. 검찰에서 부를 겁니까? 경찰에서 부를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매듭을 예. 하나 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예. 어쩌면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확인하고 싶어도 사실 이게 뭐 명확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래서 노은지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좀 취재해봤죠?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정두원 의원이 밝히지 않았지만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여러 명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렇게 바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본인 멋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MB 캠프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줬고요. 그리고 김윤홍 여사와 만났다는 또 다른 측근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 김 여사에게 사실 어떤 일인지를 좀 물어보려고 질문을 여러 가지 했지만 예. 김은용 여사조차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리 기억을 돌이켜봐도 정두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말할 일이 없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얘기였습니다. 네. 김유가 이게 지금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일 없다라고 당사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김윤홍 여사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나 그런 일 전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금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를 좀 누차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요. 김윤홍 여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목소리를 직접 준비해봤는데요. 말씀 듣고,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면은 제가 좀 월급을 제가 좀 관리할까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신문에 그냥 사회에 기부한다고 났더라고요. 어떻게 시장 할지도 돈 내놓고 대통령 할지도 또 돈을 내느냐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뭐 대통령 월급 통장을 저를 주더라고요. 이거 내가 말을 했더니 기자회견 한다 그랬더니 아 월급을 저를 주는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뭐 고원을 방문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 돈으로 쏘라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벌어지는 그 특활비 논란, 특활비 상담 논란에부터 뿌리를 좀 두고 좀 추리를 해보면 일단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추측인 겁니다. 일단 특활비를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담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것이 월급 통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통장에 들어가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김윤홍 여사가 그 통장을 맡았다는 거죠.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김윤홍 여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특활비가 김윤홍 여사의 개인적인 유용에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 있지 않았냐. 예. 더 나아가서 김윤홍 여사가 당시에 어떤 거 했습니까? 한식세계화 사업도 같이 주관을 했었잖아요. 예. 그 예산에 혹시 이 특활비까지 다시 섞여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논란까지 좀 벌어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홍 여사도 조만간 검찰 수사를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두원 전 의원이 박 교수님 또 이런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윤홍 여사가 사고 쳐서 이제 돈으로 막았다. 이걸 증언을 하면서 기자가 그러면 그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할 거라고 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아마 MB가 구속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가족을 같이 구속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이제 인터뷰를 끝냈다는 거예요. 글쎄요, 좀 어떻게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를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두원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믿고 정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밖에 없느냐. 의리도 없고 돈밖에 모르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내가 고발하겠다. 예. 라는 식으로.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안 하겠다. 라는 어떤 거지 정의가 정의란 정의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그 의도적인 행동도.